안녕하세요. 지구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지만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겹겹이 보호막을 한번 살펴보는 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생명체로서 보호받는 수많은 감사거리 중 하나겠지만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보겠습니다. 지표에서 1000km 상공까지 대기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단파장의 방사선을 차단해주고요. 유성을 공기 마찰로 태워버리면서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투명한 방패막이기도 하고요. 열을 적절히 품어서 보온해주는 게 대기의 역할입니다. 대기권은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류권은 대기권 맨 아래층이어서 아래에 있는 공기는 위의 공기에 눌려서 대기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공기가 가장 밀도가 높은 거죠. 우리가 사는 대류권은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단열 팽창하면서 차가워지고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가 수직적으로 혼합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죠. 지표에서 올라가는 상승 기류의 힘이 뜨거운 적도에서는 아주 강하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약해지니까 대류권 두께는 열대에서는 두껍고 극지방은 얇습니다. 대류권보다 위로 올라가면 고도가 대략 50km까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온도가 올라가서 가벼운 공기가 위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직 혼합 없이 층을 이루는 성층, 그러니까 성층권이라고 부릅니다. 성층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없으니까 비바람이 없어서요. 국제선 비행기는 성층권 하부까지 올라가서 에너지를 줄이면서 운행하는 거죠. 특히 성층권 중하부에는 오존이 많이 몰려있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성층권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대략 80km까지는 중간권이 있는데요.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이 있는 층이죠. 그래서 중간권 꼭대기는 지구 대기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계절과 위도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요. 중간권 꼭대기는 섭씨 영하 100도 정도입니다. 온도가 워낙 낮아서요. 사하라 사막 수증기 양보다도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증기에도 구름이 생기는데요. 이 구름은 태양이 지표 밑으로 들어가서 주변이 깜깜해졌는데 태양빛을 꼭대기에서 반사해서 밤에 빛나는 야광 구름을 만듭니다. 중간권에서는요, 매일 수백만 개의 유성이 불타고 있습니다. 중간권에 있는 가스입자가 유성을 공기 마찰로 녹이거나 태워버려서 기화시켜버리니까 지표까지 도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중간권을 지나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열권이 있습니다. 열권의 공기도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어서요.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긴 하지만요. 공기 밀도는 아주 낮습니다. 열권의 온도 범위는 섭씨 500도에서 200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낮 온도는 밤보다 섭씨 200도는 더 높은데요. 태양 활동이 활발한 낮에는 밤보다 500도 높기도 합니다. 공기 입자가 희박한 열권에서 어떻게 그렇게 온도가 상승하냐면요. 열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 원자가 태양 방사선의 고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단파장의 자외선과 엑스선, 감마선처럼 초단파장의 전자기파가 그대로 생태계에 유입된다면 생태계는 파괴되어 버리고 말겠죠. 이 초단파장의 전자기파는 열권과 같은 대기권 상층부에서 기체 입자와 충돌하면서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다행히 대류권에 있는 생태계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열권 100km 고도의 카만 라인이 있는데요. 해발 고도 100km가 넘으면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고도가 됩니다. 카만 라인은 이 고도를 밝힌 헝가리계 미국인 항공학자 카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열권에서는 태양에서 방출된 빛입자가 열권의 가스에서 전자를 찢어놓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전된 이온층이 생기는데요. 열권에는 기체가 희박해서 자유전자가 양이온에 포착되지 않고 존재하는 전리층이 생깁니다. 이온이 많은 이온권이죠. 이온권에서는 오로라와 같은 공중전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구 자기권 안쪽의 내부 경계가 됩니다. 열권의 대기는 라디오파 송신의 역할을 합니다. 인공위성과 우주선에 올라탄 우주비행사가 100km 이상의 고도의 열권을 돌게 되는데요. 아주 높은 온도 지역임에도 워낙
공기가 희박해서 열을 함유한 입자가 드물게 있기 때문에요. 우주 비행사는 열권은 아주 추운 곳이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열권의 높은 열은 다른 물체에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거죠. 열권을 지나면 외기권이 있는데요. 지구 대기권의 최상부층입니다. 아주 얇은 대기가 중력으로 지구 둘레를 두르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 밀도가 워낙 낮아서요. 기체 입자끼리 충돌이 없습니다. 외기권 기체는 다른 대기권 기체의 구성 성분과는 다릅니다. 마치 우주 공간의 기체 성분 같은 거죠. 외기권 기체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입니다. 기체는 서서히 얇아지면서 우주 공간과 접해 있습니다. 아주 얇은 대기권의 기체마저도 지구의 중력으로 지구 둘레를 두르고 있습니다.